지난번에 그 에어컨을 셀프로 설치했는데 그때 가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날이 더워지니까 제가 에어컨 가스를 보충하려고 그 에어컨 가스를 좀 사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냉매가 R20이라고 돼 있어요. 그 R22 냉매를 주문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용량까지 다 이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냉매를 샀는데 어휴, 꼼꼼하게 쌌네. 이거는 10kg짜리 용기고요. 이거는 이제 그 R22라고 해서 구형 냉매고 요즘에는 신형 냉매가 나오는데 그 에어컨마다 들어가는 냉매가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로 보충을 좀 해볼게요. 일단 에어컨을 켜고 여기가 성에가 끼면서 안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좀 가스를 한번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제 에어컨 가스를 처음 넣다 보니까 요그 뭐야 PSI 요게 65에서 70 정도 눈금에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에어컨이 이게 가동이 되는 상태에서 눈금을 재야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압력이 안 나온대요. 원래로 치면 이거 무게를 뭐 재가지고 이 용량만큼 넣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보충할 거니까 이 게이지 기준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밸브 잠궈놓고 여기 잠궈놓고 노란색 연결하고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스를 틀어서 넣는 방식입니다. 열고 살짝 이렇게 빼줍니다. 연결하기 전에. 됐다. 가스 소리 난다. 나지. 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65에서 70 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35? 35 정도 되는 것 같죠? 이거를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맞추라고 합니다. 많이 없나 보다, 가스가. 요 정도
맞췄어요. 한 70좀 안되는데 요거 뺄 때 조금 가스가 빠져나올 것 같고요. 이제 잠그고 다 잠궈 놓고 빼고 자, 가스 넣으니까 여기가 아까 성에가 꼈었는데 이제 안 끼네요. 일단 가스를 다 넣었는데 이게 바람이 좀 뜨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실내에서 이제 그거야 물 빠진 호수로 물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좀 얼었던데 여기는 다 녹았고요.